자, 드디어 오늘 새벽 브라질 월드컵이 그 성대한 막을 열었습니다. 아, 개막전도 개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아주 강팀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네. 브라질이 이기면서 홈팬들 아주 난리 났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네. 봐도 참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 브라질은 뭐 승리의 열기로 아주 가득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방금 개막전이 끝난 상파울루 경기장에 우리 고현준, 윤서희 씨가 나가 있습니다. 네. 자, 현지 분위기 어떨지 만나볼게요.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이제 관중들 쏟아져 나오네요. 야.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분 어디 계세요? 개막전이 여기 있네요. 브라질이 역시 크로아티아를 이겼네요. 브라질 대단합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저희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 정말 잘 안 들릴 정도로 환호와 함성이 가득한데요. 이 아레나다 상파울루에서도 브라질이 골을 넣을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저기 지금 브라질의 승리에 이제 막 취해 있는 분들. 이거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 현장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정말 멋있겠어요. 자, 지금 경기 끝나고 이 정도의 열기인데요.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대단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축구공으로 지구촌이 하나 되는 세계인의 축제 2014 브라질 월드컵. 이 뜨거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상파울루 경기장으로 몰렸습니다. 열리는 상파울루 경기장 앞입니다. 자, 아직 개막까지 3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이곳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분위기가 뚝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3-0 나 cabeça, uma hexa, começa hoje. Brasil. 이 정도입니다. 특히 영원한 브라질과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의 개막 경기를 직접 보러 온 축구 팬들로 경기장은 이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윤서희 씨 미인 인증 받았네요.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브라질 4-0. 4-0으로 네이마르, 프레디, 네이마르, 2 네이마르, 1 프레디, 1 훅. 구체적이네요. 자, 한편 자신만만 브라질에 맞서는 크로아티아 축구 팬들. 크로아티아 팬들도 많이 오셨나봐요. 크로아티아 또 강호잖아요. 네, 이들의 응원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운데요. 자, 과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전 세계인이 하나하나 즐기는 게 지금 방송 중이에요. 친한 분인가 봐요. 32개 나라 축구 스타들의 그라운드 위 불꽃튀는 축구 전쟁. 2014 브라질 월드컵은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텐데요. 응원 전쟁이네요. 네, 두 팀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 정말 뜨겁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노 우노 원원 원원 원원. 이게 여지가 없으시네요.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상 최고의 축구쇼. 여러분도 월드컵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오늘 개막전이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지만 정말 이곳에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축제가 정말 시작됐네요. 네, 시작 전부터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브라질과 동유럽 강호 크로아티아의 한판 승부. 뜨거웠던 개막전 경기 현장.